저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. 아, 나도 저는 이 역할 정말 미치겠어요. 그러면 엎어. 죄송한데요. 왜 투탑을 해야 돼요? 이 생각해, 왜 투탑을 여기서? 아니, 대만의 배우도 F4 4명이요. 그럼! 왜 여기로? 그리고 또 외국 시트콤 프렌즈도 6명이서 같이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건데. 그러니까 홍자매니까 자매가 둘이니까 이런 거예요. 왜냐하면 축제 시스템 가운데 한 명씩, 주인공 한 명씩 쓰는 거야. 자매가 둘이니까 한 명씩 하나가 저석이 맞고 하나가 주나 맞은 거라고. 아, 그런 건 아니야. 내 자매한테 맡겨서 봐. 홍자매님이. 내 자매 4명이 주인공이야. 홍자매님이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. 홍자매 연락도 안 돼, 지금. 지금 숨었어. 이거 지금 대본 중 숨었어. 숨은 게 아니라 지금 저 다른 드라마 때문에 지금 진리 중이시죠. 네 자매 이런 사람한테 맡겨야 되나 때문에. 아우 6자매.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장실을 답사를 가봤습니다. 그래요. 제가 자세히 보니까 수도꼭지를 보니까 나오는 구멍의 모양은 다 동그라미입니다. 왜 우리는 늘 동그란 물만 먹어야 되느냐? 이게 뭐냐면요, 우리가 떨어질 때 손잡이 올렸을 때 떨어지는 물의 모양은 늘 동그란 모양이라는 거예요. 아닌데? 그 모양을 하트 모양이나 위에 또 별 모양이나 네모를 쓰면 우리가 그걸 돌리면 떨어지는 물의 모양은 동그란 물이 아니라 하트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아니 물은 편하게 쓰고 그러면 되지. 별 모양으로 하면 별 모양으로 쏟아지나? 아닐 것 같은데. 을미사면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러시아로 그래 을미사면이 제일 먼저야. 을미사면 아간파천 간 다음에 힘을 모아서 대한적 선포를 하니까 일본이 막으니까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거라니까. 그래 그게 맞는 거 같아. 맞네. 을미사면 때문에 대한적 어떻게 선포해. 명성호가 돌아가셨는데. 야 명성 진짜 박식하다. 그렇잖아. 네. 저거 아니 잘못됐는데. 어차피 쓰레기를 가장 많이 좀 배출할 것 같은 사람한테 주면 좀 그래도 무덤덤하지 않을까? 응? 워낙 쓰레기를 많이 돌려서 만드니까. 준아가 좀 미안하다고 미울 때가 되게 많아요, 걔가. 왜냐면 걔가 나이가 있는데 탁 동생한테도 얻어먹고 그냥 사다 주면 그냥 더 먹을 줄 알았지. 그냥 살 줄은 몰라, 얘가. 정준아한테 가졌지. 어차피 걔가 제일 많이 먹고 또 많이 싸잖아.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비추라니까. 준아한테. 인천인가 봐? 잠깐만. 인천인가 봐. 벌써 일단은 이걸 잘 알만한 데를 찾아가자. 나침반을 알만한 데는 안경점. 안경점 이런 데 잘 알까? 안경점. 안경점. 그지? 저 선생님.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? 선생님 혹시 나침반 이런 거 볼 줄 아세요? 네? 나침반. 나침반이요? 이 안경점에서 나침반 같은 거 보지 않나요? 나침반 모르나? 나 모르는데. 혹시 나침반은 안경점에서 가는 게 없나? 혹시? 부동산 가봐야 되려나 봐. 바로 옆에 있어요? 나침반 좀 보세요? 모르세요? 아, 큰일 났네. 에휴 형! 너 지금 어디야? 형, 내가 말해도 믿지 않잖아. 아니 어디냐니까 내가 힌트 조금만 줘봐. 내가 힌트 딱 주고 이제 끊는다. 알았어, 힌트 하나 줘. 잘 들어. 어. 내가 있는 곳은 여기! 뭐야? 내가 있는 곳은 여기! 여기 지하철역인데 그럼 잠깐만 여기 이래서 퀴즈가 지하철역이지 지하철역이 고속터미널 여기 이게 여기서 속일 수도 없네.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전화해서 벨 소리가 여보세요? 어디야? 알아서 찾아와.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해 주겠냐, 너 어디냐? 나 잡아가셔 하고?
아니 이게 살짝 힌트를 좀 줘봐. 살짝. 네가 안 가면 돼. 가봐. 잡히면 죽어. 아니 저는 영어를요 예. 94년도 겨울에 끊었어요. 힙합을 하면서 예. 그때까지 영어를 살벌했습니다. 아 그래요? 근데 한국말로 이제 가사를 쓰다 버릇하니까 영어를 끊었죠. 아 94년 이후에? 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이뻐요. 아 이쁘죠. 예. 굳이 영어를 쓸 이유가 그래요, 없어요. 그래요. 저는요 당당하게 외국 나가서도 영어로 얘기합니다. 아이 많이 피곤하네. 저는요 외국인 나가서도 당당하게 영어로 얘기합니다. 맞는 말 아닌가요? 뭐가 이상하다 이거? 명수형 준하형, 명수형 준하형, 열애중 민서. 명수형. 아 부려먹기만 했는데. 근데 가족이 있단 말이야. 애가 있어. 준하형은 연애 중이고. 진짜 따뜻한데 준하형. 일본에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 준하형은 외동아들이잖아. 준하형! 준하형! 호치케스는 예 호치케스 스탬플러 그죠? 네. 오 아시네요. 스탬플러! 스탬플러 아시네요? 정답 스탬플러! 예. 자 문제 나갑니다. 진짜 문제 나갑니다. 예. 스탬플러 과연 무엇일까요? 과연 무엇일까요? 예? 야 넌 누구냐? 아니 문제 나가요. 문제 나가요. 잠깐만요. 무슨 말이에요? 자 문제 나갑니다. 예. 그렇다면 호치케스는 어디서 유래된 이름일까요? 스탬플러 만든 사람. 스탬플러 만든 사람. 그 정답! 그 정답!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정답!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답이에요? 정답이에요. 아, 야, 둘이 같이 못 정했어. 정답이에요. 자, 이게 정답. 나 친구도 왜 빠져갖고 지금 나 화이팅이 안 돼. 정답. 나 친구도 왜 빠져갖고. 자, 오늘 점심 뭐 먹지가 고민이에요? 예? 늘 고민이지. 아, 잔소리요. 잔소리? 예. 예. 뭐예요? 잔소리 하도 많이 해갖고 일요일 날 쉬는 날도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고 덜컥 내려왔는데 그 전화만 유재석만 뜨면 그럼 바꿔. 그거 어? 재석 유로 바꿔. 그거는 뭐야 또? 왜 그랬어? 봐봐. 유재석 그러면 덜컥 거리지. 재석 유로 그러면 안 그런다. 왜 비밀 없어진 거야? 요즘 무당 좋아. 대한 무도협회. 아 최악이다.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최악이야 지금 좀 전에. 오빠스 어때 오빠스? 오빠스 같잖아. 안녕하세요. 오빠스. 대한 오빠협회. 대한 스타협회. 딱 됐네. 대수협. 왜 거기다가 대한을 붙여? 네 맘대로. 우리나라 대표. 아니 그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 하는 거야. 네 맘대로. 대한 응원회사. 정말 너답다. 대한 응원회사가 뭐냐? 아니 응원을 전문적으로 한다 이거 지금. 형 앞에는 주응원. 어? 아니면 야, 응원 주식회사? 이거 주식회사는 안 돼요. 우리가 주식이 없잖아요. 어 너 안 해? 하면 안 돼. 야! 움직여! 좋아져! 다 따라잡았어! 이 뭐 하는 거야? 야! 야 이거 진짜 올려있다! 굳이 떨어졌다고! 아, 야, 얼굴 붙여야 돼! 자, 있어봐! 끝났네, 끝! 만만치 않네. 야 문자 쓰니까 체력 떨어졌어. 아, 근데 이거는 정말.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글을 모르잖아요. 그러네. 우리 한글을 아니, 외계어로 해야지. 이게 뭐야? 아, 잠깐만요. 너는 진짜 또 두 번째. 제일 극적인 반전이었다 지금. 야 소름 돋았어. 야 소름 돋았어. 야 진짜 한글 몰라. 너 아빠가 볼 뻔해. 진짜 한글 몰라. 얘 진짜 한글 잘 모르거든 진짜. 야 모르는 거 하나도 됐다. 진짜. 7점 드리겠습니다. 오. 예. 왜요? 준영용. 아 뭘 그 점수 주는 게 그냥 제 느낌인데 그걸 뭘 얘기해요. 아까 좀 얘기 좀 하세요. 그냥 제 느낌 그냥 왜 7점인지. 8점은 아닌 것 같고 6점 아닌 것 같고 7점 드려요. 그럼 7점이네. 네. 그럼 7점 맞네. 아 확실하네. 금기적이야. 금기적이야. 그럼 확실하네요. 저는 네. 6점 드리겠습니다. 왜요? 그냥 7점 너무 많은 것 같고 5점은 좀 좋은 것 같아서요. 야 이거 유행되겠는데요? 유행됐으면 좋겠다.
유행 안 돼요. 아,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입니다. 안 돼요, 바람하지 마. 지로님은 안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. 그건 모르시겠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건 팀플이니까 묘동에 내려서 두 명이 내리고 또 한 사람은 황학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제1사로 빨리 저기 가야지. 네가 차를 몰고 그래, 내가 제1사로 가야지. 제1사로 그냥 중랑구로 가고 묘동은 가까우니까 한 명이 두 개 처리할래 그냥? 붙어 있는데 주소가 할 수 있죠? 묘동 할 수 있잖아 형 그렇게 해도 돼 할 수 있지? 형 묘동 할 수 있잖아 대세는 두 개씩 해줘야 돼 한 번도 없잖아 형 나 잠깐만 너, 그래. 너는 기본적으로 나를 좀 무시하는 게 아까, 아까 인형 안고 있는데 아 오자마자 좀 아 야 장모님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,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봐줘 장모님 닮은 내비게이션이나 봐 직진해 임마 계속 안 걸었으면 안 걸었으면 직진하라고 아버지 뭐 하시는 너는? 아버지 누워 계십니다. 왜? 며칠 석유셔가지고. 아, 그래? 말도 안 돼. 아니, 왜? 며칠 그냥 며칠 누워 계시고 그래? 서울 지역 출구조사 결과 이재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야! 끝났어, 끝났어. 뭐가 끝났어, 끝나기로 지금 출구조사인데 네. 됐어. 아, 어, 뭐 정말 뭐 그 폭이 크지가 않네요. 예. 야, 출구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체가 나잖아 이거. 어디에서 했어? 이 출구가 양쪽일 거 아니야. 입구에서 입구 조사가 없었어. 무슨 말이야? 입구 조사를 안 했어요. 네? 입구 조사를 좀 해갖고 우리가 좀 부르면서 좀 상승세를 타게 해주셔야지. 어, 근데 사실 일리 있는 얘기예요. 일리 있는 얘기야. 왜 출구 조사만 해? 그럼.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돼? 그럼. 들어갈 때하고 조사. 나올 때하고 다르대. 출구 조사. 어? 그것도 하면 얼마나 재밌어. 좀 특별하게 2014 무도에서는 입구 조사를 하는 거. 제목. 그 시우. 당신이 쌍둥이라는 걸 믿습니까? 믿어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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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믿어요. 안 믿죠. 안 믿죠. 안 믿어요. 안 믿어요, 당연히. 왠지 막 이런 거 막 끌리지 않아? 야,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. SNS에서. 그 제가 뉴스를 보고 나서 그 아일랜드에 세 명의 청년이 자기하고 닮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라고 SNS에 했는데 몇만 건이지? 이거 사진첩으로도 나왔어요. 그럴 수도 있고. 자기랑 똑같이 닮은 사람 세 번 만나면 죽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? 왜요? 그런 게 있어요. 도플갱어 도플갱어 자기랑 똑같이 닮은 사람 세 번 만나면 죽는 거예요. 진짜? 야, 그런 얘기. 서프라이즈 나왔어. 어, 야, 빨간색으로 형 이름 써? 속설입니다, 속설. 빨간색으로 이름 쓰냐고. 안 쓰지. 그러니까. 그거 쓰면 찝찝하잖아, 막. 이거. 나 이것도 제발 쓴다. 이게 왜 찝찝해? 그걸 신경 몰라봐야 죽어야 할 텐데. 속설이라지. 세 분 만나면 아, 근데 이거 한번 좀 알아보세요. 여러분, 갑자기 자, 톰 크루즈가 나오십니다. 딱 해도 정말 톰 크루즈 그냥 딱 닮은. 근데 톰 크루즈가 그 사람 세 번 만나 죽으면 어떡해. 그래서 그게 나 때문이야? 그쪽 예, 형돈이가 나 때문이야? 어, 형돈이가 이런 쪽 얘기를 좀 많이 알아요. 이게 좀 그게 미스코리 특공대 가지고 그러니까 형돈이가 미스코리 특공대하고 그걸 많이 형, 가지고 형 미션 임파서블 식사 볼 거야? 봐야지 계속 그러니까 세 번 만나면 죽어 톰 크루즈 암튼 아, 됐어 그걸 안 해 그러면 이제 자 다음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닌가보다 여기 오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렸어 예. 근데 지금 밥집 쳤는데 40분 진짜 정하자 지금 야 메뉴를 쌤하고 다 정해 오, 여기 어때? 여기 오 좋다 어, 아, 여기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맞던 집이야 같다. 여기 근데 여기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의자가 좀 여긴 좋고 빨간색이었으면 갔는데 어떤 의자라 어딜 가?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다 마음에 안 들어. 어디 가? 죄송한 의자가 마둡게 생겼어 의자가. 의자가 너무 파란색이잖아. 봐봐. 아, 너무 파란색이었어. 여기가 잠깐만. 그래 앉아봐. 앉아봐요. 어? 자 이제 아니, 앉아요. 안 앉아. 이렇게 맞아. 빨리 앉아봐. 아, 나는 너 뭘 잘못한 거냐? 야, 앉아봐. 얘기하고 이제 끝내게 빨리 앉아봐. 죄송한. 진짜 근데. 아 진짜 야 앉아봐 라면을 오칠이가 이상한 걸 막 섞어 살라 그러길래 그러면 안 된다 아니, 비빔면 먹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요 앉으라고 한 명 비빔면도 야 앉아서 얘기야 앉아서 얘기하자 어? 아 근데 왜 자꾸 앉으라고 그래 서 있으려면 아니 형 아 우리는 서 있고 싶어 아니 서 있으려면 밖에 서 있지 뭐라 방어뒀냐 아 이거 들어가 앉으려고 앉아 방어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이상한 앉아봐 참나 이상한 갑자기 왜 잘 노다 왜 그래요 잘 노다 둘다 현정 씨가 해피투게더 하면 가끔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너무 당황했던 게 삼겹살이 다 안 익었는데 박명수 씨가 카메라가 오니까 시뻘건 갑자기 입을 다 눌러
하려고 그래서 전설 씨가 아니 이거 아닌데 천호 그냥 그림만 들려 넣어서 익혀 그림만 들려 어차피 손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차피 다 이거 그래서 아 예 조세호 씨가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 그죠